자, 국민의힘이 지금, 참,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야당이 어려우면, 옛날에 보면 이제 반사효과라는 게 있잖아. 예. 에, 상대방이 어려우면 그 반사효과를 받아서 이쪽 당이 좀잘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냥 너네는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지하는 분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중도층이나 이렇게 이제 옮겨가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냉혹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예. 이제 최근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제 상임고문 해촉도 있었고, 뭐 정강훈 목사 뭐 등등 있었고, 등등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원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네. 뭐 상황 자체는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될까? 한번 대안 문제를 좀 이야기 해보죠. 그래도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좀, 뭐, 이렇게 좀 올려 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과 또 이렇게 당대표로서의 위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김기현 대표 되고 나서 지금 딱 하면은 최고위원들의 설화, 네. 그 다음에 뭐 홍준표 정광훈 논쟁, 뭐 이런 거로만 지금 기억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식시키고 뭔가 이제 김기현표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김기현표 작품.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요, 조금만 딱그 침착하게 하고 그 전국을 찌르는 그 프로젝트 몇 개만 좀 이렇게 딱 자기 주도로 실행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저는 중심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저는 정광훈 목사 얘기부터 하면은 뭐 네. 내일 모레인가 뭐 기자회견 내일 하잖아요. 한다 아, 그러죠? 내일이요? 네, 17일. 아, 네. 그래서 저는 굿바이 정광훈입니다. 굿바이 정광훈. 오히려 잘 됐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정광훈 목사는요, 뭐 과거에도 뭐 기독 무슨 당, 또뭐 자유통일당, 뭐 만들어갖고 따로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따로 네. 움직여왔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당 사람들, 그 당, 그 조직 관리하는 쪽에 얘기 들어봤더니요, 그, 저, 정광훈 목사가 입당시킨 사람들이 네. 많아야 만 명이래요. 많아야 만 명. 그러니까, 그, 저기, 추천서에다가 추천인 정광훈 쓴 사람은 한 5천 명뿐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85만 당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가 실제 당에 뭐 기여한 게그만 명이라고 쳐요. 근데, 그럼 85분의 1 아니에요? 85분의 1. 네. 85만 명 중에 만 명이면. 근데 이 양반은 거의 자기가 뭐 지분을, 자기가 무슨 다 지분을 그 갖고 있는 오너처럼 행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에 대한 거부반응. 네. 항상 그 저기가 있어요. 이 정치에서는요, 그 어떤 특정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비토층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네. 항상 보면서 관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요즘 뭐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1차적으로 좀 저는 뭐 이렇게 정말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이 뭐, 저, 이, 가서 워크숍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의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진짜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 그걸 한번 통렬히 서로 간에 어떤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이 위기감과 절박감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이저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모든 개혁과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수 그렇죠. 있다. 예.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식을 공감을 해야 돼요. 당신들 지금 공천 문제 지금 할게 아니다. 다 죽는다, 지금. 대구 안전할 것 같냐? 지금 뭐 경북 안전할 것 같아? 다 죽는다. 그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지역 내려가서 안 올라오는 의원도 있대요. 그런 거 당의 당무감사를 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집중해야 될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 채찍을 좀 써야 된다. 지금 일단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에 가동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여튼 지역에서 지금 제대로 된 활동하지 않는 의원들, 일단 이게 다 색출해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저쪽 당 보십시오. 지금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 보장해준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아, 생각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어벤져스에서 전주 그 보궐선거에 이석기 후배가 네. 그 주사파가 또 국회의원 배지 달수 있다. 누차 네. 얘기했는데, 제가요, 그 지난주에 국민의힘 한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어벤져스 이런 데서도 전주 을에 대한 그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대처해야 된다는데 왜 제대로 그런 거를 저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이슈 파이팅도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 지도부에 물어봤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임정엽
그 완주군수 두 번 하고 네네. 박지원이 가서 지지선언했다. 어. 아이고 임정협이 된다. 그 괜히 뭐 이석기 후배 그런 거 뭐 될 일도 없으니까. 되기 전에. 어, 될 일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아. 지도부. 예, 제가 제 실명은 안 까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나이브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후보 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저게 누구예요? 그 정운천 의원이. 정운천을 하려고 그랬죠. 어, 거기서 자기가 2016년에 실제 당선되기도 했어요. 그럼요. 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전북 출신이지만 농림부 장관도 하고요. 됐죠. 지금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 포기하고 거기 나간다고 하다가 안 나가면서 그냥 그 국민의힘이 그냥 전열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래서 누구 대타로 내보내갖고 김기현 대표가 거기 지원 유세를 두 번 갔는데요. 네. 와, 가보니까요. 10명도 안 모이더래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되냐? 10명도 안 모이더래요.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가 그 지원 유세하려고 딱 유세차에 타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 암만 호남이라도 그렇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네. 주사파가 뺏지다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네. 어? 그리고 최고위원들 아침마다 막 발언하고 하는데 사전에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말이죠.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메시지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전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 사전 회의를 통해서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되지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 분명한 입장들을 좀 정해야 된다. 저는 뭐 저 윤리위에 징계 절차 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뭔가 보여줘야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을 좀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무슨 뭐 국회 앉아갖고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데 뭐 필요한데 이런 데가 현장에서 가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에 저는 이 왜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매일 가서 그냥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만 하면 별로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그때 우리 저 김병민 최고가 여기 어벤져스 나와서 자기 모교인 경희대에 가서. 네, 그때 100원 학식 뭐였죠. 아, 저 아침에, 저 천원의 아침밥. 네. 근데 보니까 서울에 대학이 54개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천원의 아침밥 그 하는 대학이 몇 개냐? 5개뿐이 없어요. 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이 나서서요. 네. 그 경희대 가서 먹어보니까 참 좋고 학생들 반응도 참 좋은데. 왜 이게 서울 시내 대학의 10분의 1뿐이 안 하고 있느냐. 네네. 나머지를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대학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학생들은 1,000원 내고 먹죠. 네. 그럼 중앙정부에서 1,000원을 주잖아요. 2,000원이잖아요. 그게 만약 원가가 4,000원이라면 2,000원을 학교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등록금도 동결된 지도 오래되고 그래갖고 대학들이 재정 상태가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많이 이겼잖아요. 호남하고 네.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러면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하겠다는데 서울시가 또 1,000원 태워주겠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1,000원 태워주고 서울시에서 1,000원 태워주고 학생들이 1,000원 내면 3,000원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거를 거의 전국의 모든 대학에 살 수 있게끔 아니 경희대 한번 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00원의 아침밥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모든 대학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 대학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이 모이는 뭐 어떤 이런 데 있잖아요. 스타디 카페 네. 이런 데 뭐 거기도 뭐 확산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나씩 그렇게 민생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에서의 어떤 이런 주도권과 함께 저는 또 인적 쇄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예. 이게 얼마 전에 오영환 의원이라고 그 소방관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부에.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젊은 뭐 35대 이제 그 젊은 의원이 들어와서 하다가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한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뭐, 물론 뭐 다 잘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선수는 높아져 가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고 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적으로 지금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스스로가 좀 자기가 한다면 그런 저런 선언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아 그래도 저 당이 그래도 좀 뭔가 바뀌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뭔가 어쨌든 문제점을 깨닫고는 있구나. 나는 데 대한 공감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바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저는 김기현 대표가 가져가야 된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본인 거취 문제를 포함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 저는 그 리더십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당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결단을 내리고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자리예요. 네, 던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 뭐라고 할까, 국민의힘이요. 솔직히 이 존재감 없는 그 영남권 의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름도 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몰라요, 진짜. 존재감 없는 네. 영남권 의원들. 네. 뭐 마이크 잡고 뭐 떠든다고 떠드는데 계속 삑사리만 내는 네. 이 최고위원들. 네. 뭐 이런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지.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그 집권 여당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 또 이렇게 파트너로서 잘 뛰어주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그 받침을 못 해주면 이게 되겠냐고요. 대통령 혼자 뛰어도 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 집권 세력 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돼 갖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당의 작풍 있잖아요. 작풍. 맞습니다. 예. 이게 이 보수 정당이요 보면 뭐라 할까? 이 영혼이 있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동지라는 게 그 뭐예요? 뜻짓자 아닙니까? 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동업자 같아요. 아하. 국민의힘은 보면요, 이 의원들께서 보면 동지라는 개념보다는 맞아요. 같이 이익을 도모하고 나눠가는 동업자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이 당의 작풍을 좀 바꿀 수 있는 몇 가지를 최고위원회에서부터 좀 새롭게 네.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아이디어 잘 짜면 얼마든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 아유, 국민의힘 이야기하니 갑자기 머리부터 아파지네요. 아유, 참, 얼마나 참, 아유, 답답했으면 제 머리까지 아프겠습니까. 자, 인크레더블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쯤, 내일은 되면 뭐 아마 또 돈봉투 문제에 대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공개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진짜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진짜 이게 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쓰나미에 닿는구나. 결국은 이 돈봉투 하나가 정말 정치를 근본을 바꾸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이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전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또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